비가 높다, 낮다. 기준점을 저는, 눈꼬리로 이렇게 보면은, 눈꼬리보다 높으면은, 높다고 생각,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신나 있을 때귀 세우잖아요. 무슨 소리 났을 때 귀가 세워지는데, 그때 정수리에 이렇게 귀가 올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냥 귀 모양만 봐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귀가 높은 거죠. 맞나요? 일단 클리핑을 다시 들어갈게요. 지금 이 아담스 애플에서 들어갈 건데, 아담스 애플에서 저는 일자로 그냥 바로 다 일자로 들어가는 편이고, 예전에는 제가 한번 이렇게 세모로 딴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좀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향껏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짧게 하실 것 같다 싶으시면은 아담스 애플에서 좀 위로 올라가가지고 역삼각형으로 따서 들어가신다거나. 저는 좀 실패를 많이 했어요. 특히 모량이 없는 친구들한테 옆에서 봤을 때 라인이 너무 안 예뻐서 턱이 자꾸 이상한 걸 느껴서 뭐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이제는 아예 안 해고 그냥 아담스 애플에서 일자로. 일자로 따서 이렇게 선을 잡잖아요. 근데 선을 잡을 때 어려우시면 가위로 한번 선을 잡아보세요. 방금 저희가 여기 클리핑을 했어요. 클리핑 한 데서 뒤로, 뒤로, 뒤로 일자로 갔을 때 되게 잘 맞춰서 클리핑을 했나 봐요. 이 반대편은 안 그런 것 같던데. 가위로 먼저 오려보세요. 가위로 먼저. 이런 식으로 내가 자른 것과 안 잘린 그 선이 보여요. 클리핑을 해야 되는 그쪽 라인. 잘라보시고 그때 하시는데, 이때 클리핑이 뒤에서 앞쪽으로 오는 게더 편하세요. 옆으로 이렇게 미는 것보다 내가 맞춰놓은 그 선에 따라서 옆으로 오는 게 편하고, 안 밀리는 데는 살짝 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잘 보이게 하려고 지금 몸이랑 방금 머리 민 거랑은 약간 다른 날로 밀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먼저 머리 라인을 빠졌어요. 항상 클리핑 한 이후에는 코밍 한 번씩 꼭 넣어주셔야 돼요. 아, 네, 야. 저 3시간 정도요. 네, 목욕 다 포함해서. 아, 이게 다리에서 시간을 빨리 빼시면 돼요. 다리를 아까도 설명해드렸다시피 먼저 사각형을 만들지 않고 바로 원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항상 네모를 만든다라고 먼저 인식을 하시고 그 이후에 하세요. 그리고 클리콤으로 어느 정도 아까 정리한 것처럼 하면은 좀 빨라져요. 그리고 우리 얼굴 할때 이제 얼굴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코밍을 전체적으로 제 위치에다가 해주셔야 돼요. 머질 쪽이 코 위쪽 보면은 갈라서 머질의 위치대로 잘 내려놓으시고, 이 옆부위 털을 옆으로 좀 빗질. 올라가야 되는 털들은 위로.
하시는데, 귀 같은 경우에 저는 귀를 막 띄워서 코밍을 하진 않아요. 귀를 너무 많이 띄워서 코밍을 해놓으면은, 코밍한 날만 빵빵해 보이고, 집에 가서는 처지거든요. 근데 이 빵빵할 때 귀를 동그랗게 굴리려고 많이 커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털들까지 잘리기 때문에, 좀 저는 자연스럽게 코밍을 많이 해놓고, 아이를 항상 귀를 먼저 세워보셔야 돼요. 뒤뚝치 라인 잡으실 때는 라인을 보셔야 되니까 얼굴을, 이거 어디 갔냐? 저기 언니 보나 보다. 귀를 세워보셔야 되는데, 제가, 얘가 지금 제 손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뒤에, 지금 얘 잘 섰죠?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 위치? 느낌이 되게 많이 높죠? 이런 애들은 나중에 가짜 라인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죠. 무조건 귀선에 맞춰서 자르다 보면은 좁아지기 때문에 이제 귀를 좀 가짜 귀를 만들어주시는 걸로. 항상 이제 귀를 세워보셔서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먼저 확인을 하고 귀를 끝으로 어디를 자를 건지, 위아래쪽으로 얼만큼을 자를 건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얼굴 안면적 들어가시면 되세요. 이거 할 때는 조금 안 칠게요. 눈 앞에 자를 때는. 힘들어. 앉아, 앉아. 아, 예쁘다. 이 눈물 쪽 커트 하실 때 아주 조금씩 털을 꺼내셔가지고 커트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미간 쪽에 여기 털이 없어요. 없는데 제가 항상 할 때는 눈꼬리부터 일자로 커트를 하시는데, 너무 이제 높게 올라가 버리지 말고 그냥 바로 이제 눈꼬리까지. 이때 저는 코밍을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 자를 때. 지금 털이 없어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일자로 자르시고, 눈물 있죠? 눈물만 꺼내셔서 눈물만 똑 따주세요. 지금 없어요. 눈물만 이렇게 똑, 눈물만 따주시면 돼요. 눈물만 따주시고, 요 앞쪽 털, 이렇게 저는 빠지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지금 많이 가라앉아 있고 없는데, 저는 이렇게 빠지는 거 좋아해서, 요 윗단만 아주 조금씩 커트가 들어가요. 많이 안 쳐요. 지금 이제 털이 없으니까 요 정도만 치시고, 그 다음에 입술 라인을 치는데, 입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많이 안 밀어요. 밀다 보면은 까매져요. 까맣고 촌스럽고 좀안 예뻐서. 많이 남기는 걸또 좋아하세요. 많이 남겨야 좀더 애기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많이 남기시는 편이고, 대신에 말려 들어가는 이 털들은 좀 제거를 해주시는데, 이때도 너무 가위가 올라오면은 같이 잘리거든요. 그리고 선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크게 잡아버리면 옆에 이게 입술이 이렇게 빠져야 이쁜데, 옆으로 가서 툭 빠져, 그러니까 직각으로 빠져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시옷 모양이 되게끔. 그리고 턱을 잡으실 때 가운데 손으로 턱 사이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코를 살짝 당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되는 건 아니고, 되는 아이들은 넣고 당기시면은 입술 요 말려 들어가는 털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때 그렇게 잘라주시는데, 안에다 손을 넣는 이유는 혀 느낌이 느껴져요. 혀가 움직이는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딱요코 라인 선만. 이거 할때 저도 되게 손 떨리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와.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항상 치다보면 이렇게 일자로 다 잘라놔가지고 엉망인 애들 꼭 나와요. 그런 다음에 들어 올리셔서 먹는 털들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털들. 그런 것도 손으로 이렇게 좀 빼놓으셔서
그냥 잘라주세요. 이게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기 먹는 애들도 미안해. 한 번씩 들어가지 않게끔만. 그리고 이 침샘은, 여기 침샘은 저는 얼굴 크게 하는 애들은 잘안 따요. 얼굴 크게 하는 아이들이 이걸 제가 땄을 때 빵꾸 나는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정리해요. 나중에 다 쳐놓고 막판에. 입술 라인 따면은 요런 느낌인데 여기가 되게 두툼하고 큰 애들 더 있거든요. 그런 애들 좀 지저분하면 한 겹만 좀 따주는 편이에요. 가위로 그냥 이렇게 살살살 따는 식으로. 긴 날로 클리핑도 안 해요. 그냥 가위로만 정리해주고 콧물, 네? 네네네, 다, 네, 비슷해요. 콧물이 너무 많이 흐르는 애들은 코 주변으로 한 1mm 정도만 여기를 따줘요. 이런 털들. 이때도 혀 나오는지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콧물 바지도 약간씩 이게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잘라줘요. 잘라주고, 콧잔 등에 보면은 요런 털들 있잖아요. 지저분한 거. 이것도 한번 들어 올려서 커트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커트 하다 보면 여기 젖어 있으니까, 근데 젖어 있는 상태로 커트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안 잘려야 될 털까지 다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드라이 먼저 해놓고 다 말려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커트 하시고, 미간 쪽 털, 요 위로 이제 커트가 들어갈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이렇게 자르시면은 좀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 중앙 부위, 눈의 중앙 부위만 먼저 짧게 커트를 해주시는데 어려우시면 한 겹씩 내려서 잘라주세요. 사실 이 부위가 볼륨을 그렇게 크게 세울 필요가 없어요. 쏟아져요. 잘 쏟아져요. 햇미용이거든요. 햇미용이기 때문에 쇼미용만큼 예쁘게 이렇게 볼륨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집에 가면은 애들이 눈이 다 가려져가지고. 어렸을 때는 한 겹씩 내려서 눈선에 맞춰서 한번 잘라주세요. 저는 그리고 여기 나중에는 아예 앞으로 빼는데 너무 많이 또 빼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빼면은 바짝 잘려요. 그냥 자연스럽게. 짜장면 먹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런 말 있던데. 이렇게 해놓고 세로로 가위 한번 또 넣어줘요. 잘라주고, 위에서 아래로 보면서 한번또 잘라주고, 그 다음에 미간 쪽 자르고, 이제 눈꼬리 쪽 자르는데, 눈 부위를 자르는데, 눈꼬리까지 그냥 일자로 잘라주세요. 이게 갈매기는 안 해요. 갈매기 할 때는 쏙 들어가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일자로. 눈선까지. 일자로 하는데 이쪽 부위의 털까지 눈꼬리 쪽에 있는 털까지 침범하시면 나중에 각지는 거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움푹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눈꼬리까지만 이때 사실 저는 이걸 털을 내려서 커트를 하지 않습니다. 잘. 알려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내려서 커트를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저는 올려요,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옆에서 한번 확인해서 자를 만한 위치를 잡고, 다 그냥 이렇게 일자로 커트를 쳐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이 방법이 더 편했어요.
인벤테이션 쪽으로 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가위를 세워서 치는 이유야? 뭐가 있을까요? 쏟아지는 거를 좀더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치다 보면은 잘려야 되는 위치들이 다 잘리는데, 이렇게만 치면은 지금 내가 가로로 치고 있는 부위만 잘리니까, 가면서 잘라줘. 이제 눈매는 여기까지 치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위고, 잘 쏟아지는 부위고, 힘드신 부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또한 번씩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귀가 어디에 있는지. 이때 이제 턱에서부터 뒤통수까지 연결을 할 건데, 연결을 하는데, 이때 일자로 잘 잘라주셔야 되고, 아기를 꼭 세우셔야 돼요. 앉아서 치지 마세요. 앉아서 치면은 망쳐요. 그리고 고개 빼지 마시고, 고개 항상 뒤로 가게끔, 바로 서 있게끔. 이때 저는 이 부위를 자를 때는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려줘요, 아기를. 해서 클리핑 해놓은 땀샘플 위치 확인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뺑 돌아가면 돼요. 뺑뺑뺑 일자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 부위 있잖아요. 이 부위는 우리가 원을 생각하면은 코에서부터 삥 원이거든요. 그쵸? 코에서부터 삥 원인데 여기를 그냥 일자로 이렇게는 원이 안 만들어져. 이 부위서부터는 사선으로 가위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일자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넣어서 뒤통수까지. 그러면서 한 번씩 더 정리를. 뭐든지 한 번에 나오는 건 없고, 그냥 계속 반복 작업이 계속 들어가요. 뒤에서도 사선으로. 사선으로 넣어주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반대편은 제가 여기서 그냥 치겠습니다. 반대편은 여기서 지금 많이 쳤어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거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치시고, 저는 뒤통수를 먼저 좀 많이 쳐놔요. 뒤통수가 크잖아요? 원을 생각하셨을 때, 뒷부분이, 그러니까 3D로 된 원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은, 우리가 3D인데 앞에서 봤을 때 뒷면이 보일까요? 뒷면이 안 보이거든요? 얘네가 지금 뒷면이 크잖아요? 그럼 앞에서 보면 뒷면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원했던 사이즈보다 크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본 뒷부분은 짧아서 덜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된다. 그리고 또 이따 턱 부분도 같은 위치거든요. 턱 부위도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뒤가 안 보여야 되는데 뒤가 계속 살아있으면은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선을 자꾸 놓쳐요. 그래서 뒤를 먼저 좀 빼줄게요. 뒤를 빼주는데 탑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탑은 건드리지 마시고 뒷부분만. 커트를 치시는데 이 지금 탑 말고 이 부위가 어떻게 쳐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는 뒤통수를 젖히시는 방법도 있어요. 젖혀서 이 지면하고 얘랑 일자로 들어가서 툭, 툭, 툭. 자르시면 젖히면
커트가 돼요. 얘를 젖혀서 일자로 잘라주시면 돼요. 뒤통수도 다 정리하는 건 아니고, 대략적인 느낌으로만 일단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이런 각이 있는 부위고, 부위를 다시 한번 연결. 이쪽도 젖혀보고, 젖혀보고, 일자로 잘라놓고 내려서 각이 되게끔 연결해놓고 여기까지만 이제 치고 앞모습을 다시 칠게요. 이때 또 귀를 잡아봐요. 그래서 귀를 계속 잡아봐요. 잡아보고 잡아보고 어디에다 할까 계속 생각하고 머질은 머질대로 빗질 하시고 이때 이제 여기까지 이게 다 쳐놨으면 한번 턱을 정리를 조금 삐죽거리는 애들 정도로만 정리를 먼저 좀 들어갈게요. 어머머, 테이블 들어왔어, 테이블, 테이블이 다 들어왔어. 귀를 앞으로 한번 빼볼게요. 귀가 좀잘 보여야 되니까. 귀를 한번 저는 이런 식으로 빼봐요. 앞쪽으로. 귀털이 좀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죠? 지금 귀털이 많이 짧은 상태인데 이런 아이들도 정말 많이 와요, 샵에. 그래서 이런 친구들 오면은 저는 상담할 때 귀뚝티가 바로 예쁘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라고 얘기해드리고, 귀 모양을 좀더 기르고 자리를 계속 잡아야 될것 같다라고 설명을 먼저 드려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후에 귀 잡아보고, 지금 얘가 귀를 자르면은 눈 바로 아래쪽으로 올것 같아요. 여기. 요선. 이렇게 짧은 애들은 그냥 끝에만 잘라주시는데, 귀 자르실 때, 이 아래쪽 털을 다 잡아주세요. 귀랑 안 맞닿게. 귀만 딱 보이게. 그래야 안쪽 털을 안 자르거든요. 귀를 잡아서, 귀끝 만져보시고, 너무 많이 자르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끝에를 일자로 자르셔야 되는데, 이때도 일자로 자르실 때, 얘가 가위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바깥쪽으로 오거나 하지 말고 정말 그냥 아래에서 일자로 자를 거 없어서 그냥 끝에만 잘라야 돼요. 저는 귀를 뒤집어서는 안 잘라요. 이렇게 뒤집어서 자르는 아이들은 그런 애들 잘라요. 삼각형기 만들 때. 삼각형기 만들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를 많이 잘라줘요. 요 부위에요. 여기를 좀더 많이 잘라주고, 귀마개 할 때는 내려놓고, 건드리지 말고, 밑에 선만. 선만 일자로 잘라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르면 안 되는 털들 없애고 귀만 빼서 귀끝 한번 보시고 지금 얘가 귀 위치가 여기니까 맞춰서 일자로 자르실 때 뒤로 가서도 이렇게 사선으로 하지 마시고 이건 나중에 하시면 돼요. 내려놓고 자른 선이 보이니까 그거 선대로 한번더 자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귀를 맞췄어요. 그러면은 귀마개가 이제 얘가 지금 귀가 어느 정도 조금 선이 보이죠? 턱 아래, 턱 이 귀선 밑으로 털이 없어야 귀가 더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애줘야 돼요. 이걸 없애주는 작업을 할 건데, 보통 이제 귀를 뒤집어서, 귀를 이제 뒤집어서 반대쪽에서 잡을게요. 반대쪽에서 이제 잡고 귀를 뒤집어서 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과 귀뿌리, 귀끝, 요 귀털의 귀끝 이선 맞춰서 일자로 자르는 경우가 있고 여기를 자르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일자로 자르는 경우가 있고 안 자르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취향이에요. 취향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짧게 들어가는 아이들은 여길 잘라요. 이렇게 뒤를 뒤집어서 여길 잘라서 먼저 맞춰놓고서는 커트가 들어가는 편이고, 그렇지 않고 크게 요구를 하시는 손님들은 귀를 앞으로 잡고 커트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귀마개도 어차피 귀를 뺀 원이거든요. 귀가 없이 원이에요. 귀가 없는 귀를 빼고 원으로 생각했을 때 귀를 젖혀서 이 원이 하나가 맞는 게첫 번째 방법으로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얘랑 이제 맞는 거죠. 엽선이. 그리고 귀를 앞으로 당겼을 때도 얘랑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위아래가 같은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귀가 이제 없다고 가정 하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은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크게 할때 옆면을 제가 안 치는 이유는 저는 실수를 좀 많이 해서 안 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뭐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가위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옆을 잘라버리니까 사각형 모양으로 많이 잘라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선택한 방법이 그냥 귀를 앞으로 좀 당겨서 귀가 보이게끔 아랫면을 잘라주는 옆으로 연결하면서 그래서 이것도 어렵다 싶으면 먼저 귀는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귀 위치가 정해져 있고 밑에를 이런 식으로 한번 잘라줘요. 그럼 귀가 조금 보이죠? 얘는 지금 귀가 작기 때문에 귀털도 많이 없기 때문에 납작한 귀로 보이는데 귀털이 풍부한 아이들은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귀 아래로 먼저 잘라주고 이때도 가위가 일자로 가면은 사각형이죠. 원을 만들려면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잘라놓고, 들어서 얘랑 뒤랑 연결을 해줘요, 먼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선이 보이나요? 귀가 좀 분리된 느낌으로. 여기도 한번더 똑같이 해볼게요. 그냥 먼저 귀 아랫선으로 사선으로 잘라 놓으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여요. 윤곽이 어느 정도 이제 보이고 저랑 같이 마주보고 잘라요. 귀를 앞으로 당겨서 귀를 앞으로 당겨서 이 면과 뒷면이 그냥 연결되도록. 연결되도록 이제 자르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귀끝털이거든요? 귀끝털. 귀끝털이 뒤집으면은 여기에요. 요거 항상 튀어나오거든요? 뒤집어서 봐도 튀어나오고, 여기 털. 내려서 봐도 튀어나와요, 이렇게. 요거.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잡았을 때, 방금 요거 쳤잖아요? 같이 쳐요, 처음부터. 그냥 아예 없애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귀 세워도 잘려 있어요. 파이지 않고. 이 파이는 모양 나올 때 있죠. 귀 뒤집었을 때. 그거 없이.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튀어나오는 요거 같이 뒤통수로 연결해서 없애줘요.
저는 할때 하관부터 잡고 이제 윗에 잡는 편이에요. 하관을 사이즈를 먼저 잡고 크라운을 좀 크게. 이게 원으로 봤을 이게 미용할 때 얘랑 하이바랑 턱이랑 같은 선으로 사이즈를 잡진 않고 밑에가 좀더 작고 위에가 좀더 크게 잡는 게 저는 좀더 귀엽게 느껴져서 밑에를 먼저 좀 작게 잡고 위에를 크게 잡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하관을 좀더 쳐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치냐면 요 입술 선 있죠. 지금 여기는 사실 턱이 이게 좀 짧아서 감안하고 좀 봐주세요. 입술선에서 일자로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먼저 떨어지고 이 앞쪽 털을 가지고 한번 라인을 둥그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앞쪽에서 만들어주고 턱 아까 잘라놓은 요 밑에 털들 가지고 또 이제 원을 그려야 되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커트를 해요. 아까도 그 뒷모습이 안 보여야 된다고 했듯이 여기도 윤곽을 주는 거예요. 좀더 안쪽으로 말고 들어가듯이 커트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귀가 더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죠? 안쪽으로 들어가게 커트를 해주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앞에서만 커트하지 않고, 옆에서 커트해줘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원을 계속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제가 땅으로 가서 커트를 남자. 반대편도 똑같이 잘라볼게요. 그리고 커트하실 때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얘를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서 사선으로 원좀 그려주시면 돼요. 귀 세우고 커트하는 게 제일 잘 나와요. 지금처럼 이렇게 턱 잡고 커트하는 것보다 귀를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잡고 사선으로 가위가 들어가 주시면은 원 모양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아래쪽도 옆에서 보면서 한번 커트해 주시고, 옆에 떨어지는 아래로 빗질을 하셔서 다시 한번 위로 올려주시면서, 커트. 밑에서 항상 라인을 보시면서 얘랑 맞아야 되거든요. 사선으로 들어가는 위치가 같아야 돼요. 커트 하시면서 가장 마무리 하실 때도 저는 얘를 살짝 세워 고개를 들고 제가 아래로 내려가서 이 라운딩 모양을 같이 봐줘요. 이게 같이 커트가 잘 돼야 대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잡으면 어느 정도 이제 선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보이시나요? 어느 정도 이제 선이 나왔는데, 귀 위치를 좀
볼게요. 이거를 뭐 낮게 잡으시면은 귀가 요만할 거고, 높게 잡으시면은 귀가 이만할 거고, 그거 이제 선생님들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시는데, 귀선을 잡을 때, 저는 지금 사이즈를 한 눈, 요 정도 할게요. 제가 이제 원하는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 귓부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 위치로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어렵고, 그냥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귀의 사이즈에 맞게끔 들어가시는데, 귀선 자를 때, 제가 해본 느낌으로는, 일자로 자르셔야 되는데, 올라가 버리면, 귀가 세웠을 때, 더서 보여요. 이게 올라가면. 일자인 게 가장 좋고, 귀가 너무 많이 쓴다 싶으면 일자에서 내려가 주세요. 뒤로 갈수록. 일자에서 내려가서. 보통은 일자. 귀가 너무 많이 쓴다? 뒤에서 아래로. 위로 자르면 귀는 거의 뭐 이제, 완전 그 삼각기 만드실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쁘게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하시려면. 항상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앉아도 되나요? 창피하네요. 귀를 다시 한번 잡아보고. 이때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거는 또 테디베어 느낌 나니까 그냥 살짝 정리를 해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귀를 선을 땄을 때, 이 부위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안 되는 게 하나 포인트고, 귀를 제일 잘 보이게 할 때는 요 뒷부위를 좀 많이 쳐주셔야 돼요. 얘는 귀가 높죠. 높으니까 제가 뒤로 가서 좀 사선으로 칠게요. 앞에서 치고, 뒤에서 이렇게 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조금 보이나요? 네, 이런 느낌으로. 우리 둘이 힘들어하고 있어야지. 이때도 앞으로 당기셔서 이 뒷부위 있죠? 잘라놓은 이 선에 맞춰서 한번더 커트가 들어갈게요. 선에 맞춰서. 그리고 뽕. 그러면은 뒤에서 봤을 때 귀가 선이 좀 어느 정도 보여요. 뒤에서 봤을 때 이거 이제 귀선이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귀를 잡고 귀털이 아닌 다른 부위에 뒤통수에 겹쳐지는 털들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보고 잘라져 있으니까 이제 같이 맞춰서 치면 되겠죠. 이때는 그냥 여기 앞에서 치고 자세가 잘 나오면 뒤에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안 되면은 여기는 그냥 이렇게 뒤로 가시면 돼요. 라운딩 그리면서. 항상 뒤를 많이, 앞보다 뒤가 더 많이 커트가 안으로 살짝 말려 들어가게끔 커트를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귀가 보여요. 앞이랑 뒤랑 같은 선상에 있으면 귀가 잘안 보여요. 그리고 이때도 다시 앞으로 당기셔서 귀가 아닌 털, 귀가 아닌 이 털, 잘라놓은 거에 연결, 연결, 앞뒤로 연결, 없애주시면 돼요.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고개가 빠지고 이러면은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 애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미안해, 앞쪽으로 조금만. 귀가 좀 이렇게 보이게끔 정리를 해주세요. 귀랑 분리. 귀는 귄 거예요. 그냥 귀는 귀. 귀가 아닌 털은 자르는 털. 좀 어느 정도 이제 보이죠? 어느 정도
아까보다는 귀가 좀 이제 보이고 있어요. 저도 귀마개 너무 어려워요. 할 때마다 어느 날은 이게 너무 쉬운데 그런 거 애들 그렇게 쉬운 경우는 다 제자리에 있을 때. 다 제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쉽고 제자리에 없으면 이렇게 어려워요. 이제 이렇게 귀를 다 보이게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탑도 정리를 해야 되고 다 해야겠죠? 이탑 정리할 때 귀에서 앞쪽으로 한번 쓸어 올려주고 앞에서 위로 뒤로 아니에요. 밑에서 위로 중간은 이렇게 한번 띄우시고 뒤에서 위로 위로 하는데 이때 자르실 때 귀를 세우고 자르셔야 돼요. 귀를 내리고 자르면 어려워요. 빨리 안 돼요. 빨리 하실 거면은 귀를 좀 세우셔서 가장 높은 위치를 좀 정하세요. 아이고. 애기는 지금 탑이 정해져 있죠. 보시기에도 좀 정해져 있죠. 안 건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탑이 이제 높은 기본 털이 높은 애들을 정해 주시려면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선정을 하고 평평하게 굴려서 자르시는 거 아니고 평평하게 귀 세워서 평평하게 잘라주시는데 이거를 그냥 귀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원을 만드시잖아요. 나중에 귀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산처럼 올라와요. 뾰족하게. 꽃갈콘 이렇게 삼각형 모양 쓴 것처럼. 그래서 귀를 세우셔서 평평하게 잘라주시면은 귀를 내려도 평평해요. 아이고. 그리고 항상 저기 커브가이 있으시면 커브가이 사용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잘못 써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각이 있으니까 각 보이시죠? 정면으로 봤을 때 여기다가 지방 이거 녹이는 주사 같은 거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면 보는데 여기가 이렇게네. 나잇살이네, 나잇살. 운동을 안 해서 요새. 이제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또 각을 죽여주시는데 커브가에 있으시면 이제 커브로 쉽게 굴려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굴려보겠습니다. 그냥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고, 제가 지금 아까는 요눈 위를 일자로만 이렇게 잘라놓고, 여기 평평하게 했어요. 그럼 옆에서 보면은 각이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이 각을 앞에서 약간 사선으로 보면서, 가위가 사선으로 들어가요, 사선. 사선으로. 과하게 치는 거 아니고 사선으로. 한번 내림빗이 살짝 들어가고 탑에 맞춰서 옆에서 보면은 그러면 조금 굴려졌죠? 아까보다의 각이 좀 사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굴려주세요. 이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짜증나죠. 얘 항상 여기 짜증나죠. 요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저는 귀를 잡고선 커트를 하거든요. 이게 주황색 조명이 굉장히 눈이 아프네. 안 보여요, 사실. 커트하면서 털이 보이질 않아요. 이때는 가위가
가로로 들어가서 이 머질 쪽고요. 머질 여기 말고 딱요 눈매. 딱요 눈매를 가로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쭉. 얼마만큼 쳐요라고 하시면은 그냥 눈꼬리에 가깝게. 많이 안 튀어나와. 그러니까 적게 안 쳐요. 많이 쳐요. 누나. 많이 치죠. 질문이 지금 질문을 하셔서 네. 부분 피부병 때문에 부분 탈모인들 애들을 네. 그 부분을 무시하시고 아, 네네네. 귀, 특히 귀 많이 뜯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귓병 있어서. 그거 그냥 무시하고 쳐요. 거기가 이렇게 들어가도, 사과 한입 배워 먹는 것처럼 들어가도 무시하고 보호자분한테 설명드려요. 진료 받으셔서 귀 빨리 낫게 하라고. 네, 예. 네. 초벌이, 목욕 전 초벌일까요? 목욕 후 초벌? 근데 저는 그냥 막 들어, 다 쳐요. 할수 있는 만큼 다 쳐요. 옆에서 보면은 지금 이 정도에 지금 털길이 또 남아있거든요. 요거 맞춰서 한번 또 칠게요. 귀를 앞으로 잡고. 조금 과하게 쳤는지 빵꾸가 좀 있어요. 요거. 이렇게 빵꾸 생기면은 무서워하지 마시고 숟가위나 요술가위로 좀 굴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옆에 이털 있잖아요. 이게 저도 제일 어렵거든요. 머질이 가려지는 애들은 가려서 안 쳐요. 근데 머질이 안 가려주는 애들 있죠. 머질 짧아서. 그런 애들은 그냥 좀 정리해줘요. 근데 많이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선만 좀 내려가게끔. 그냥 너무 튀어나오지만 않게끔. 근데 머질이 가려주는 애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좀덜 치고, 이렇게 귀 앞쪽까지, 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치고, 요 앞부분, 지금 여기도 튀어나오고, 요 앞부분은 좀 사선으로 코밍 하셔가지고, 위로 해서, 귀 선까지 한번 또, 커트를 해주세요. 아이고, 지금 보이시나요? 이런 느낌? 눈꼬리에 떨어지는 거 한번 또 정리 다시 해주시고. 다시 여기 코밍 빗질 하셔서 눈꼬리에서부터 위로. 이때 옆에서 보시면은 눈이 좀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옆에서도 한 번씩 체크하셔서 커트 들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끄집어내시면 또 이렇게 눈을 가리니까 한번더눈 보이게끔 커트 해주시고 앞쪽에서도 한번더 연결 커트 한 거에 맞춰서 연결을 좀 해주세요. 거의 마무리 되어 가시는데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세요. 깎기를 일단은 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은
힘들긴 한데, 예, 짝기는 짝기대로 그냥 원래 방식대로 이제 다 해요. 다 해놓고 보호자분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죠. 짝기다. 내가 더 이상 할수 없다. 다시 한번, 저는 여기가 지금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앞쪽에 비해서. 그래서 다시. 원을 그리면서 넣어줄게요. 정리하다가, 앞에서 정리하다가, 다시 뒤에 갔다가, 앞에 왔다가, 뒤에 갔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편이고, 완전히 뒤로 돌려서도 보셔야 돼요. 완전히 뒤로 돌려서, 제가 뒤에서 얘를 봐야 돼요. 뒤에서 보고, 카메라 가려지겠지만, 뒤에서 봐서, 이 정면으로 커트를 하거든요. 등에서, 등 보면서. 안 그러면은, 뒤에서 안 보시면은, 짝짝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고, 위에서 아래에서 제가 또 쳐다보면서 귀 라인 반대편이랑 똑같이 맞춰지게끔. 이때도 고개가 앞으로 빠지면 안 돼요. 뒤통수가 우리 귀마개 하면 약간 이렇게 되죠. 사다리꼴 모양. 거꾸로 해놓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요렇게, 요렇게. 부채꼴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역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채꼴 모양이 싫으시대요. 귀마개는 하시는데. 없지 않아요? 그쵸? 있을까요? 없죠? 크게, 최대한 그냥 넓적하게 크게 해야 될 거예요, 밑에를? 그쵸? 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걸 말씀하시는데, 와,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또 정리하면서 요 모양은 이쪽 방향으로 빗질을 해주세요. 이 사이드는 요 반대로, 요거는 위로. 그렇게 해서 커트를 다시 한번.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그럼 이게 다 보이죠? 이렇게. 선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제 막 짜잘하게 다한 번씩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코밍을 그냥 털 방향에 있는 애들로 하시면 돼요. 이거를 막다 꺼내고 밖으로 꺼내고 막 하지 마시고 내 위치대로. 하면은 이제 보면은 크라우보다 밑에를 작게 한다 그랬는데 밑에가 더 커요. 이때부터 이제 또 밑을 수정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잡아보고, 잡아보고. 처음부터 무조건 완성된다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때부터는 다시 이 크라운의 요귀 선보다는, 선보다 좀더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귀 밑에서, 귀 밑을 쳐주시는 게좀더 정확할 거예요, 여기. 안녕. 그리고 귀가 이렇게 삼각형 밑으로 얇게 빠져버리면은
딱 귀가 이렇게 귀 모양이 이런 식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위가 납작해지지 않게, 납작하게 잘리지 않게 도톰하게 일자로 계속 잘라주시면 이렇게 서요. 직각 모양으로. 귀선도 한 번씩 더 잡아주시고 계속 면철이 들어가시면 돼요. 너무 힘들어요. 큰일 났어요. 일단 여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이게 라인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부위 털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여기 코에서 이 맞닿는 요 부위 털은 코가 코 앞쪽으로 자꾸 쏟아지게 되면 나중에 뾰족해 보여요. 푸들도 마찬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좀 잘라버리는 편인데 너무 모량이 약한 아이들은 또 거기가 움푹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정도껏 해주시면 되고 코를 침범하지 말아야 돼요. 코 앞쪽으로 털이 안 나오게끔 잡고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고 싫다 하시면은 살짝 당기셔서 앞에서 사선으로 한 겹씩만 따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살 여기를 따주시면 이제 위에서 아래로 보면 코로 침범을 안 하거든요. 얘는 이제 코가 나오죠. 근데 얘는 이제 안 나와요. 코를 항상 이런 식으로 한 겹씩 벗겨주세요. 벗겨 놓으시고 머즐 같은 경우에는 비숑은 과하게 치지 않아요. 모든 선을 정리하고 모든 면을 정리하진 않고 최대한 길게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최대한 털을 있는 대로 다 갖고 있는 게 좋고, 그래서 끝에만 정리를 해줘요. 지금 얘도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머즐, 만약에 머즐이 많다 하는 애들 있죠. 머즐이 많다. 그리고 머즐을 어떻게 하면 더 곱게 할수 있을까 하면은, 이 바깥선보다는 머즐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귀여워요. 바깥선. 턱선. 요 턱선 있죠. 턱선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머즐이 턱이랑 같이 똑같이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그럼 약간 사진 찍을 때는 둘리 모양처럼 나와요. 둘리로 안 하시려면 얘를 조금 더 안쪽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안쪽으로 넣으실 때 여기 이 앞쪽 면을 이런 식으로 쳐버리면 그건 또 뾰족해져요. 그래서 얘는 턱은 턱이고 이 머즐 털 얘는 머즐이 아니지만 이 머즐 털은 앞쪽에서 일자로 한번 끊어주시고, 얘 가지고 한 바퀴 좀 돌려주시는 정도? 머즐은 머즐. 머즐은 머즐, 턱선은 턱선. 이런 식으로. 지금 카메라에서 잘안 나오죠, 이렇게. 하고, 턱 아래는 앞쪽으로 빗질을 해주세요. 앞쪽으로 빗질을 한번 하시고, 내려잡고, 턱도 귀 받쳐서 턱 아래쪽 잡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 선에 맞춰서 둥글게 잘라주시고, 이 앞쪽 있잖아요. 이 앞쪽을 너무 과하게 치시면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지그재그로 울거든요. 그래서 숟가위나 요술가위로 한 겹만 따주시면 돼요. 한 겹만 따주면서 살짝 굴려서 안쪽으로. 그리고 이 귀를 이제 정리할 때는 이게 지금 귀가 별로 없어요. 귀를 정리할 때, 원이 돼야 되니까 이 밑에 쪽은 살짝 사선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중앙 부위는 일자로 들어가져 있는데, 이 윗부위를 또 너무 과하게 치면은 귀가 없어져요. 이렇게 꺼지거든요. 이렇게 꺼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앞에서 일자로 이렇게 쳤을 때 끝에만 살짝 굴려주는 정도로. 근데 얘는 지금 털이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냥 이거 삐져나오는 거 정도만 잘라줄게요.
잘라주시고, 자르고, 뒤로 가서, 옆면 자르고, 이 귀의 맨 끝부위 있거든요? 맨 끝부위가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서 한번 일자로 잘라주세요. 여기서 한번 일자로 잘라주고, 이 끝에서 한번 사선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간 이후에 굴려주시는 걸로. 그리고 우리 아까 이렇게는 다 쳐가지고 밑에 다 쳤잖아요. 그러면 귀 뒤집었을 때 안쪽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렇게 뒤집으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게 화면에 보이실까요? 요만큼밖에 없어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없죠. 아까 귀를 들어 올려서 이 면을 다친 거거든요. 이 면이 귀를 사선으로 올렸을 때그 면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치는 좀 비슷하죠. 귀를 젖혀서 우리가 이렇게 치는 거나 귀를 앞으로 당겨서 치는 거나 그냥 귀가 없이 원을 만드는 형태는 같아요. 그래서 귀를 뒤집었을 때 얘가 난 이렇게 삐죽거리는 게 싫다 하면은 한번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놓고 덮어주시고 그럼 당겨도 또 아까 그냥 잘란 것 그대로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네.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꼭 하나 귀가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앞에서 봤을 때이 부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귀가 보여요. 여기요, 여기 이 부위 여기에요. 이 앞쪽 말고 뒤쪽 여기를 코밍 한 번씩 당기셔서 좀더 밀어주세요. 뒤로. 너무 선이 벗어나지 않는 경계에서만. 그리고 귀랑, 이 귀랑, 이 털이랑, 이렇게 걸리다 보면은, 요런 식으로 겹치는 부위 나와요. 요거 겹치는 거, 요거 있죠. 요 겹치는 거. 요거 꼭톡 잘라내시고. 그래야 귀가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보이는 거를 위랑 아래. 위랑 아래는 항상 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여기 계속 커트해서 올려주시고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다 완성을 못해가지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앞툭튀요? 앞툭튀는 이 부위를 좀 많이 치시면 돼요. 눈 옆에 눈꼬리 부위 예, 좀 잘라도 애들이 이렇게 쏟아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깊게 쏟아지거든요. 옆을 쳐야. 근데 옆을 안 치면요, 안 와요. 얘가 막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 쏟아져요. 그래서 이 옆을 여기 부위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귀가. 아, 콤으로도 너무 과하게 뽑을 필요 없고 자연 부드럽게 그냥 뽑으세요. 그러니까 힘을 너무 넣어서 빼버리면 많이 딸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안 잘라야 될 털까지 잘리거든요. 빼시는데 이때 무섭잖아요. 많이 잘릴까봐. 그럼 적당히 일단 자르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걸어요. 그럼 애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만큼 또 튀어나오거든요. 올리셔서 코밍하지 마시고 그냥 치세요. 일단. 왜냐면 코밍을 하면 또 들어가요. 들어갈 털들은 또 들어가거든요. 나올 털들은 나와야 되는데. 치시고 나서 코밍해서 코밍으로 자연스럽게 빗질 하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이게 꼭 내려놓고 올렸을 때 삐적거리는 애들 그런 거를 다시 코밍을 해서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시 눌리는 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서 털었을 때 올라오면은 그냥 그 상태로 한번 커트 한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코밍 한번 하세요. 네,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